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토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너무 예쁜 집이 있어서 비 맞고 집 보러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보는 이 정원부터 마음에 쏙쏙 들었어요. 저 예쁜 벽돌 색깔도 예뻤고요. 왼쪽 오른쪽 정원과 뒷마당의 정원 그리고 수영장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에 거실 부분은 설명을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시죠. 요 소나무 너무 예뻐. 요 소나무 아닌데 꼭 한국 소나무 같아. 어머, 이거 한국 개나리 같고 약간 한국 정원 느낌이 확 난다. 정원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앞에 요거 해놓은 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런 아기자기함이 이집 너무 예쁘다. 오늘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마당부터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궁금하니 얼른 달려갈까요? 옆으로 들어가니까 창고, 이것저것 수영장. 많이 들어있는 창고도 있었고요. 와우! 수영장과 풀놀이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세상에, 귀여워라. 세상에. 여기 엄청 공원 분위기야. 수영장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충분히. 아이들 네다섯 명은 충분히 놀수 있고요. 부부가 둘이 수영해도 너무 좋겠는데요.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런 거다 덮어놨어요. 이렇게 뒷마당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너무 잘 해놨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게 위에서 물 내려오게 이렇게 해놨어. 정말 웬일이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근데 정말 이 집은 공원이네, 공원. 공원이야, 공원 완전히. 개인 공원. 아니, 정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해놓을 수가 있지? 수영장 뒤에 여기 꽃나무들도 아니,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세상. 여기서 놀아라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아이들 있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디 갈 필요가 없지, 뭐 수영장도 있겠다. 나무 꽃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비가 와서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주변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햇빛 날때 찍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준 사진을 보면 정말 더 환상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수영장 앞에 야자수 큰거 하나 심어놔서 정말 어디 놀러 온 오아시스?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마다 화분 하나하나에 다 다른 꽃들이 심어져 있고요. 또 이런 장식품들도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예쁘게 놓았나 싶어요.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여기 산책해야 돼. 그네도 있어. 와. 이런 소품 하나하나도 너무 재밌다. 와, 이 위에서 집이 그러니까 다 여기 보여. 산책이야, 산책 여기는. 산책 코스네. 세상에, 세상에. 와. 작년부터 본집 중에서 정원 관리가 제일 잘돼 있고 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정말 6, 70만 불 집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정원 관리. 이렇게 바깥쪽 정원도 밖에서 사람들 볼수 있게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정말 집 내부보다 밖에 앞뒤 정원이 두배 이상은 더큰것 같고요. 저기 아래 계신 분도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지 저희랑 같이 계속 두세 번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깐 힐링 보는 타임 뷰가 가져보세요. 최고다, 최고. 너무 무슨, 예쁘네. 자연이 예쁘네. 진짜 수목원 온 기분이야. 안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밖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넓은 잔디밭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쁘게 손이 다 가서 정성스러워. 잔디 넓은 뒷마당보다, 나는 평생 이렇게 못 꾸미고 살것 같아. 사람 정말 일이 너무 많아.
이거는 정말 이건 유지하기도 힘들까?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이 집이 특징이 3면이 다 예쁜 벽돌이에요. 벽돌이 너무 이쁜 벽돌이야. 큰 게 아니라 작은 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는 계속 오는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또 집을 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처럼 안에 보고 또 밖에 보고 몇 번을 보느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실과 다이닝 테이블 있는 쪽은 영상 찍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사진보다는 조금 좁아 보였고 아마도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너무 북적거려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엌 쪽은 나름대로 조금 한가하죠. 부엌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집을 설계할 때 남편이 와이프가 약간 키가 작으신 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와이프를 위해서 창문도 좀 낮게 만들고 또 캐비넷들도 더 낮게 달아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었고요. 싱크대도 참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유리창 문을 달아서 그릇 세트가 많진 않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 그리고 정말 동양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동양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치우셔서 어떤 분이 사셨는지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옷 같은 걸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들이 옷이 아닐까 혼자 또 상상과 추측을 합니다. 세고 언니 그냥 긴 거 하나 필요하죠? 이거 없이 길게 해도 되겠다, 그렇지? 복잡해 보이잖아. 복잡해 보니까 얘 치워버리고 그런데 길게 만들면 될 것 같아. 다이닝 테이블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다림이에요, 다림이. 부엌 옆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게스트룸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다란 침대를 넣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방이었고요. 그 옆에는 팬츄리와 또 세탁실을 통해 나가면 거라지가 있습니다. 팬츄리는 정말 미국 분들 잘 꾸며놓으시고 사시죠. 꾸민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요. 잘 정리하고 사시죠. 이분은 문에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약통이나 작은 조미료 등을 가득 채워서 문이 아주 묵직했어요. 정말 정리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요. 이거 굿 아이디어. 정말. 정말. 바로 옆에 있는 1층 화장실이에요. 세면대가 보이고 또 창문이 보이는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배려 같아요. 변기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숨겨 놓으셨고요. 샤워기도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방을 보실까요? 와, 안방은 정말 너무너무 밝고 정원의 그 따뜻함, 정원의 그 온화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창문을 통해서요. 너무 좋아. 마당이 딱 보이는 게 굉장히 아늑한 느낌. TV 큰 걸 좋아하는구나. 미국 분들은 다 이렇게 TV를 그치? TV를 크게. 좋아하시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방도 아닌 것이 안방에 이렇게 서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참 좋네요. 잠도 자고 책도 읽고. 거울. 아늑하다. 여기가 화장실? 사모님, 여기 화장실은 내가 다 같은 컨셉이 안쪽에 딱 숨어있고 멀리 보는 거는 다 숨어있고 여기서도 보이고 욕조하고 샤워대 따로 있고 한복도. 여기 세면기가 두 개. 딱 미국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그치? 네, 변기는 따로 문을 달아서 이렇게 별도로 보호를 해주고 변기 화장실에서도 또 밖에 수영장이 보이네요. 여기는 옷방은 남자분, 남편분 옷 중심으로 넣어놓으셨는데요. 정말 정리의 끝판왕. 왜냐하면 넥타이를 이렇게 잘 걸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옷을 어떤 걸 어떤 칸에 넣어야 되는지 다 저렇게 태그를 붙여놓으셨어요. 놀라워요. 저렇게 태그까지 신발도 어떤 신발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다 다른 이름을 붙여놓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해놓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정말 정리 대단하시죠?
예, 그러면 밖으로 나가볼게요. 나가는 곳에도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그 수납장에는 또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말 미국 분들은 신발을 이렇게 안 해놓는 게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긴 한데요. 남편분 옷은 어쨌든 화장실 안쪽에, 그리고 여자분 옷은 안방 쪽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직접 옷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칸에도 다 이렇게 태그를 다 붙였어요. 구분하실 수 있게. 신발이 여기도 꽉 찼습니다. 옷 구경, 신발 구경 잘하고요. 여기는 다른 작은 방이에요. 마치 휴게실처럼 꾸며놓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자식들이 다 커서 분가해서 두 분이 사시지 않았을까.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는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집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소나무를 닮은 이 두구루가 이방 안에서도 너무 예쁘게 보여서 저 빨간 의자에 앉아서 TV 보면서도 아, 뭔가 다정한 느낌?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옷장도 문이 두 개라서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통하는 하나예요. 문만 하나고 안에 꽉 차게 수납장을 여기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하신 거더라고요. 양쪽, 오른쪽, 왼쪽에도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에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젊을 때부터의 옷들을 하나도 안 버리셔서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화장실, 다른 화장실 하나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아이들이 어릴 때 설계를 해서 그런지 욕조나 변기가 다 작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0년도에 지어진 집이니까 30년이 넘게 지어져 있고요. 웹에서 보는 히스토리에는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이 아마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한 집을 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혼자 상상을 해요. 거실에서 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좀 애매한 공간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보이면서 중간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선룸의 역할을 하는데 타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를 샤워장 또는 사우나로 만들면 어떨까 혼자 또 상상을 해봅니다. 수영장에 들어와서 바로 뭐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서 아, 어떻게 좀더 자세히 뭐가 사진을 있는지 찍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고. 조심해요. 거라지에 배까지 있어요. 배까지. 그리고 거라지 장롱에 뭔가를 다 써놨어. 응. 그래? 크리스마스 장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다 거기다 올려놨구나. 미국 집을 구매하면서 꿈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있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영장보다 저는 이 정원이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뒷마당에 가득한 꽃과 새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상들, 모두 모두가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미국 조지아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다른 집 보다가 부부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뒤에서 애틀맘 유튜버 하시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아봐 주셔서요.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도 좋은 집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